안녕하십니까. 2년차 민한숙입니다. 여름 토픽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바르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랭크 시바르츠, 그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1972년생이며 한국 나이로 올해 48살입니다. 그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에서 오랄 서저리 인플란톨로지 파트에서 과장 겸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그는 다세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JCP 편집위원, 클리니컬 오라 임플란트 리서치 이사, 독일 임플란트 학회인 DGI 회장, 오스테올로지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슈바르츠가 거쳐간 학교들에 대해 지도를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슈바르츠는 1993년부터 98년까지 독일 자를랜드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대학 치주과 위넨대학 부강외과에서 조교수로 일합니다. 이후 모교를 떠나 북쪽 듀셀도르프로 이동합니다. 듀셀도르프 출신 시인의 이름을 딴 하인리히 하인의 대학은 슈바르츠의 젊은 시절 학문에 대한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곳으로 2002년 이후 1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부교수, 임상교수로 거쳐 2015년에는 정교수에 취임합니다. 2018년 초 슈바르츠는 그가 몸담았던 듀셀도르프 대학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직 후 현재 프랑크푸르트 대학 오랄 서저리 앤 임플란톨로지 부서에서 장을 맡고 있습니다. 듀셀도르프에서 연구에 찌들어 살다가 최근 1인자가 되어서 그런지 많이 편안해진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슈바르츠 연구의 흐름과 공동 연구자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을 통해 2001년 이후 프랑크 슈바르츠의 이름으로 투고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검색된 165개의 논문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슈바르츠의 연구 방향성과 함께 연구한 동료들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2년도 자를랜드 대학에 있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 슈바르츠는 그의 첫 번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마 와이크 교수님 밑에서 레이저와 치주치료를 주제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2003년과 2004년입니다. 자를랜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슈바르츠는 2002년부터 듀셀도르프 대학에서 조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그의 두 번째 스승이자 슈바르츠 연구의 가장 큰 동반자인 야렌 베커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시절에는 레이저와 SRP 치료 결과 비교라던가 레이저와 EMD의 혼합 사용에 관해 연구하는 등 레이저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함께 연구한 사람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야렌 베커는 슈바르츠의 스승이자 이후 발표된 슈바르츠 논문 중 약 110여 편의 공동 저자입니다. 2019년인 현재까지도 둘의 이름이 함께 쓰여진 논문이 투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의염에 관한 유명한 저서 페리 임플란트 인펙션의 공동 저자이며 듀셀도르프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 베른 대학의 교수이자 얼마 전 카우미 연자로도 방문했던 안톤 스플린입니다. 스플린과 슈바르츠는 아마도 슈바르츠의 모교인 자를랜드 대학에서 스플린이 유럽의 강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추후 발표된 연구 중 약 36개의 논문의 공동 저자이며 15년 동안 꾸준한 코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의 주된 공통 연구 분야는 EMD, GTR, 얼음약의 레이저입니다. 다음은 다니엘 노타멜 교수입니다. 베커 밑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공동 논문의 수는 많지 않지만 슈바르츠의 듀셀도르프 대학 재직 기간 내내 꾸준하게 함께 연구하였고 주 연구 분야는 콜라겐 멤브레인입니다. 슈바르츠는 2018년 듀셀도르프 대학을 떠난 반면에 그는 현재도 듀셀도르프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2005년 무렵부터 슈바르츠는 임플란트 주위 염증에 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련 논문 내용은 페리 임플란트의 진단, 치료 등과 볼 소실 형태에 대한 분류 등입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7년에는 스승 베커와 함께 페리 임플란트 인펙션이라는 책을 발표하고 활발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ITN에서 안드레 슈레더 상도 받았습니다. 이 시기 공동 연구를 진행한 연구가로는 세런 집슨이 있으며 모교인 자를랜드 대학 선배입니다. 그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인 본 대학에서 페리오 오돈톨로지 오퍼러티브 앤 프리벤티브과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와 슈바르츠는 의도적으로 유도된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연구나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공동 연구자로 현 디스브루크 SN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모니카 호튼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과 이로 인한 치료 효과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슈바르츠의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연구가 임플란트 표면 처리 쪽으로 확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듀셀도르프를 떠나기 전인 2017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무렵 슈바리츠는 이미 떠오르는 스타로 독일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석학들과 연구를 주고받으며 월드클래스로 발돋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레이저와 임플란트 주의염을 비롯하여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치료제 부정술, GBR 재료에 따른 차이 등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뻗어나갑니다. 이 시기에 슈바르츠는 선배의 입장으로 본인의 연구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을 씁니다. 슈바르츠를 도와 다수의 논문집필을 함께한 대표적인 제자들로 나르자, 일자, 고든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까지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여주며 제2의 슈바르츠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5년쯤부터 슈바르츠 논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캐슬린 베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슈바르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전에 박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치조제 증대를 위해 발치된 치아의 치근을 블락본처럼 이용한 논문도 함께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녀 얼굴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그간의 연구 업적에 힘입어 2017년에는 얀 린데상도 받았습니다. 2018년 이후 슈바르츠는 디셀도르프 대학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옮겨와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2018년에 발표된 2017 월드 워크샵에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해당 파트 제1권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치주 임플란트 분야를 이끄는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그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슈바르츠의 학자로서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의 연구 내용 중 주요한 몇 가지 논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슈바르츠의 다양한 연구 분야 중 가장 두드러진 두 분야의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양의 연구 분야와 내용인지라 생략하는 부분이 많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의 대가인 슈바르츠의 모든 논문을 살피는 것은 무리지만 중요한 변환점이 된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슈바르츠의 임플란트 주의염에 관한 연구는 그 원인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됩니다. 2005년 그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플라그 바이오핌이 존재할 경우 사람의 오스테오블라스트 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원인이 바이오핀 때문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그의 연구는 발생한 임플란트 주의염의 치료로 이어집니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 전부터 연구하던 분야인 레이저와 다른 여러 전통적인 치주염 치료 방법을 비교한 논문을 2006년도에 발표합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그를 준비하고 발치 후 4개월 차에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이후 주기적인 구강 위생 관리를 하며 식립 3개월 시점에 라이게이처를 통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지골의 약 40%가 소실된 시점에서 라이게이처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주의염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는 판막을 여는 그룹과 열지 않고 시행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 레이저, 울트라, 플라스틱 큐렉과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하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치료합니다. 치료 3개월 후 비글은 희생되었습니다. 유도된 임플란트 주의염을 치료하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판막을 방해하지 않고 레이저, 울트라, 큐렛, 메트로니다졸을 적용하는 모습이며 오른쪽은 판막을 방해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힐링을 커버스크류로 바꾸고 프라이머 클로저 시켰습니다. 이후 BOP, CAL 등의 임상 지표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 소실 양의 변화를 비교하며 조직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주변 골 생성과 파괴의 양상을 확인합니다. 방사선 검사는 같은 각도에서 촬영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숄더 부위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식립 당시 치료 전, 치료 후로 나누어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이 넌 서지컬, 오른쪽이 서지컬 술식의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과 치유 3개월 시점의 임상 지표를 비교하였습니다. 오픈 술식과 클로즈 술식을 비교할 때 모든 치료에서 양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 지표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BOP 부분은 모두 개선이 있었으나 판막을 열지 않고 치료한 그룹 중에 울트라를 사용한 그룹에서 증상 개선이 크지 않았습니다. CAL의 증가량을 살펴볼 때 판막을 열고 치료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사진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식립 당시 술전 술후 골 소실량을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인 치료 효과는 판막을 벗어나였을 때 좋았으며 특히 레이저와 플라스틱 큐렛을 이용한 방법이 그 개선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학적 사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울트라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절편에서 새롭게 형성되어 임플란트 표면과 부착된 골은 근단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단 하나의 절편에서만 치관 3분의 1 부위의 새로운 BIC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조직을 살펴보면 다수의 염증세포가 치면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큐렉과 메트로니다졸을 적용한 그룹입니다. 판막을 열고 청소한 조직과 닫고 청소한 조직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판막을 열고 치료한 쪽에서 리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고배율로 관찰할 때 새롭게 형성된 골이 임플란트 표면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한 그룹입니다. 큐렉과 메트로니다졸로 치료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판막을 열고 청소한 쪽에 리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큐렛으로 치료한 그룹과 비교할 때 임플란트 계면과 새로 형성된 골이 긴밀하게 접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치료 방법의 조직 극적 결과를 토대로 BIC를 분석한 결과 레이저로 치료한 그룹에서 결과가 4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판막을 열고 치료한 뒤에 서브머지 시키는 것이 열지 않고 치료하는 것에 비해 치료 효과가 뛰어나며 리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울트라나 플라스틱 큐렛을 이용하는 것보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듬해 슈바르츠는 방금 설명드린 논문과 유사한 실험 설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골파계의 형태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골파계 형태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이완된 40개의 임플란트를 가진 환자 24명을 모집하고 비글 5마리에게 1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앞선 논문에서처럼 비글에게 의도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시킨 뒤 오픈플랩 서저리를 시행하고 골소실의 형태를 분류하였습니다. 실험의 결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골 결손 형태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골 결손 형태를 분류 비교하였습니다. 골 결손은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정 상방 결손 요소에 따라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래스 1은 골래낭 형태의 골 결손이고 클래스 2는 수평적 골소실을 보이는 임플란트 주위염 골파계 양상을 말합니다. 클래스 1 디펙트는 다시 5가지의 세부 분류로 나뉩니다. 클래스 1A는 디센스 형태의 골 결손입니다. 1B는 1A와 비교하여 열개 폭이 넓고 결손부의 형태가 반달형으로 메지알과 비슷하게도 골래낭이 존재합니다. 1C는 합측 또는 설측에 포티칼 부원층이 남아있으면서도 원형의 고릅수를 보이는 형태입니다. 1D는 1C와 비교하여 설측 골래낭 결손이 더 커 피질골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E의 경우 모든 방향으로 골 결손이 존재하지만 열개는 없는 환상형 형태의 골 결손을 말합니다. 물론 클래스 1과 2 골 결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골 결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골 결손 형태가 나타났으며 서브 디비전 1E의 경우가 55.3%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글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골 결손의 경우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브디비전 1E의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해당 논문의 결론은 임플란트 골결손의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분류된 디센스 타입의 발생 빈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2007년 슈바르츠는 지금까지 연구들을 정리하여 스승인 베커와 함께 페리 임플란트 인펙션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임플란트 주위 감염의 병인과 진단, 치료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고에도 정서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주위염과 관련하여 여러 방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던 슈바르츠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치료 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수술적 치료 후에 발생하는 리세션을 줄이고자 SCTG를 동반한 복합수술로 연조직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수행한 수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 임플란타이티스 이완된 임플란트 판막을 강리하고 임플란트 플라스티를 시행하고 결손부의 골을 이식합니다. 이후 고개 측에서 CT를 체득하여 이식하는 것입니다. 결과 BOP, PD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임상 지표들이 상승되었으며 뮤코잘레이트도 소폭 상승하여 CTG를 동반한 수술 방법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4년간 임플란트 주위 조직과 병인 그리고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슈바르츠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서 치주 및 임플란트 질환의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정의하는 월드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슈바르츠는 컨센서스 내용 중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파트에서 당당히 제일 저자의 이름을 올렸고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디펙트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 ITI 스터디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연구 분야는 레이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논문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레이저 부분은 좀 더 간추려서 어떠한 연구들을 하였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히바르츠의 초창기 논문으로 레이저 세기에 따라 치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내 체외로 나누어 실험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치질이 깎여나가 저 에너지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실험으로 인해 물이나 피가 배리어 역할을 하여 180mJ까지도 안전하게 치석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레이저와 기존의 SRP 치료 결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물론 실험의 결과는 레이저가 SRP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슈바르츠는 치주치료뿐 아니라 임플란트 주의염 에도치 레이저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이완된 임플란트에 대한 얼붐약을 레이저 치료가 기존의 플라스틱 큐렛을 이용한 치료와 비교할 때 밀리지 않는 치료 결과와 BOP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논문입니다. 슈바르츠는 레이저 치료의 결과를 임상 지표뿐 아니라 면역 조직 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결과로 레이저 치료가 염증 세포의 침윤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새로운 결합 조직 생성을 보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이전까지 연구를 바탕으로 페리오돈톨로지 2000의 치주 임플란트 영역에서 레이저 치료에 관한 글을 토고합니다.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 내용을 거의 포함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결론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치주 임플란트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의 종류는 얼붐약을 레이저가 유일합니다. 치주염 치료에 있어서 서지컬, 넌서지컬 치료의 대체로 얼붐약을 레이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치료에 있어서는 얼붐약을 레이저를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6개월 이상 임상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지난 20년간 슈바르츠는 임플란트 분야의 연구에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 대학을 옮기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그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슈바르츠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 강의를 대영이가 수련이 때 아이패드 가지고 몰래 캡처한 추억의 또 영상이 있어서 3년 전인데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니네가 사진 찍고 왔었잖아요. 네. 지연 누나랑. 유튜브에 내가 올려놨으니 원하면 나중에 보낼게요. 슈바르츠는 페림플란타이티스 쪽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고 개 실험을 정말 깔끔하게 너무 잘하고